안녕하세요, 홀리쿠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릴 오일 집어제, 네, 크릴 오일 이거는 캡슐이죠. 예전에 제가 크릴 오일로 그 집어제 만드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 정말 몇몇 분들이 말도 안 된다, 꽝 찼다,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집요하게 자기가 몇 번을 했는데 안 되신다고 저한테 막 욕까지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크릴 오일로 집어제를 만들어서 낚시하는 영상을 제가 찍어보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그 건강식품으로 파는 크릴 오일 캡슐이에요. 요거를 이제 집어제를 만들 건데, 집어제 만드는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습니다. 요 위에 요거 누르시면 크릴 오일로 집어제 만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도 이 크릴 오일을 이게 가위로 이 캡슐을 딱 자르면 이 안에서 이제 오일이 막 쏟아집니다. 이 오일을 이런 종이컵에다 받으셔서 이거를 이제 미끼에 적셔서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붓 같은 걸로 이렇게 미끼에 이렇게 발라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희석해서 쓰셔도 됩니다. 식용유하고 이 크릴 오일하고 뭐 4대 1, 5대 1 요 정도, 3대 1이면 딱 좋더라고요. 저는 3대 1이면 좋은데, 이게 워낙 고가라서 이 농축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대 1에서 5대 1 요 사이로 이걸 섞으셔 가지고 식용유랑 믹스 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미끼에 발라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줄전갱이 시즌이에요. 줄전갱이 시즌이라 이 크릴 오일을 미끼인 필처드 정어리에다가 이걸 발라서 제가 한번 내일 낚시를 하러 가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게 진짜 제가 주변에 같이 낚시하는 분들이 이거 쓰지 말라고 저한테 엄청 컴플레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쓰는데 이게 정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제가 낚시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와, 아, 이거 삽니다. 와, 오늘은, 자, 제가 특별 미끼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자, 보세요. 크릴 오일을 주입한, 이게 살짝 빨간색 보이시죠? 네, 크릴 오일 발랐어요. 크릴 오일 발라서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요. 지금 주위 분들은 모르세요, 제가 크릴 오일 발랐는지. 제가 오늘 크릴 오일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캐스팅해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자, 와, 뭐 아주 멀리 던지진 않았어요. 네, 일단 입질 왔어. 오케이. 어이, 카와이 같은데 뜨는데? 카와이 같아, 뜬다. 네. 와, 좋습니다. 기둥 쪽으로 간다. 안 돼. 고맙습니다. 아이, 카와이 맞네. 오케이. 아따. 일로와. 글로 가지 말고, 일로와. 오이구. 카와이입니다, 카와이. 비싼 미끼 물고 지금 나와서 비싼 미끼를 물었어요. 자, 오, 후킹 제대로 됐습니다. 가만있어.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 있어. 클린 오일 바람 빗기를 다시 한번. 아, 구독자 한 분이 클린 오일 전혀 뭐 이렇게 그게 없다고 반응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바른 거예요. 오늘 반응이 좋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아무도 못 잡았는데 지금 제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딱 역시 미끼가 좋아야 돼. 자, 또 반응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우,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앞으로 달린다, 앞으로 달린다. 오케이. 아, 카와이잖아. 아, 빨려, 빨려, 빨려.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 카와이입니다, 카와이. 아, 이 크리를 카와이가 좋아하나? 어이구. 보셨죠? 이쪽이라는 거. 놓친 건 무지개 커. 아니, 와, 아니, 채비가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간다니까, 몇 개씩 해야 돼. 와, 채비가 다 날라갔어. 와, 이거 뭐야? 아니, 채비가 다 날라갔다니까, 이거 봐. 야. 와, 채비가 다 날아갔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네, 쇼크리드가 나가버렸어. 와, 이런 막대한 손실이다. 막대. 어, 여기 저. 오, 한 마리 왔습니다. 역시. 오, 이거 사이즈 좋다. 와, 오, 이거 사이즈 좋다. 카와이? 아, 나 진짜. 아, 오늘 뭐 카와이하고 못 드셨나? 왜? 아,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제가 골라 잡는 것처럼 나오네. 앞에다가 미끼를 버렸더니 숭어 새끼가 엄청 많이 왔어요. 와, 밑에 숭어 봐, 숭어. 어이구, 이 자식들. 저 앞에 저 숭어. 아이고, 요 미끼 먹으려고 자식들이 엄청 왔습니다. 자, 입질을 해서 제가 낚싯대에 들었습니다. 물어봐라. 입질하죠? 탁탁탁 치죠. 탁탁탁탁탁탁. 이거 트레발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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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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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아, 갔어요. 그렇지. 끝까지 끝까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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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예, 왔어요. 오케이. 와, 오케이. 뭐야? 어, 빠졌어 나는. 아이씨. 어, 이거 트레발리다. 오, 드디어 왔습니다. 트레발리. 와, 좋습니다. 트레발리 드디어 왔어요. 와, 후킹 제대로 됐다. 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후킹이 아래 턱에 정확하게 박혔어. 바늘이. 자, 아, 지금 거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넣으면 바로 물어요 지금.
좋아. 던졌으면 대를 지금 이제 잘 물리니까 앞으로 이제 살살살살 끌면 얘들이 이제 물거든요. 움직이는 미끼인 줄 알고 살살살살 끌어볼게요. 살살살살. 네. 조금만 더. 네. 얘들이 네. 따라옵니다. 100% 따라와요. 근처에 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제 정어리 한 마리를 달았기 때문에 정어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헤엄쳐서 천천히 뭐 병든 정어리라든지 아니면 뭐 상처난 예 뭐 그런 미끼인 줄 알고 얘들이 와서 덥석 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당겨 볼게요. 어우 왔어 왔어 왔어. 어유 사이즈 좋은데? 오 사이즈 좋아요. 살짝 끌으니까. 네 그쵸 살짝 끌으니까 오죠. 네. 오. 오 오케이. 네 오. 오 땡기죠 땡기죠. 에 왔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크다. 오 사이즈 좋다. 오 이거 네 고맙습니다. 이제 드시면 돼요. 네. 와 사이즈 좋죠. 와 미미미미미 알았어 알았어. 얘도 아래턱. 야 오늘 아래턱에 잘 걸리네. 훅킹 제대로 되는데. 와 오늘 지금 독주하고 있습니다. 독주. 야. 독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원투 쳐가지고 고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아. 별로 안 날아갔네. 초원투 친다고 뻥쳤네. 진짜 드라이브홀리 큰 거는 간을 보더라고. 네 간을 봐요. 아니, 큰 놈이야 큰 놈. 경계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래. 오, 왔어, 왔어, 왔어. 아, 우와, 와, 사이즈 좋습니다. 우와, 우와, 좋아. 대물이다. 오케이. 야 이거 랜딩 해야 된다. 야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아 역시. 자 우와 우와 사이즈 좋았습니다. 와 심장이 쫄깃쫄깃 좋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아니 옆에 걸어서 그래.
예, 예. 우와. 우와. 아, 감사합니다. 이야, 사이즈 좋다. 으아, 아, 큰 트래블리죠? 와, 이야, 이런 거 잡으러 왔습니다. 이런 거 잡으러. 우와. 와, 잘 삼켰네. 바늘이 안에서 딱 꼽혔어요. 이야. 와, 감사합니다. 랜딩 해주셔서. 와, 사이즈 좋죠? 야. 본인의 성취가도 유감 없이. 아유, 감사합니다. 오, 사이즈 보세요. 와, 이마트, 이마트. 와. 좋다. 너 들어가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서 있어. 차가 차가 차가. 자, 들어가. 와, 완전히 군계 일학이네. 와, 지금 패스하자마자 물었어요. 와. 오, 이거 뭐 밑에 많이 들어왔나 보다. 아, 걸릴 게 없어서 좋다. 다들 한 마리씩 잡으셔가지고 걸릴 게 없어 지금. 자, 우미. 자, 안 커요. 잠깐에. 하와이야? 오, 오, 주속도 가네. 이건 뭐야? 이 집 거야? 야, 기 들어갔으면 이 집 거 해라. 너. 아유, 아유. 예, 예. 집어넣으세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저 집 뜰채로 쏙 들어가네. 짜식이. 저는 저 집으로 분양 가고 싶어요 이러는데. 네, 입질합니다. 물어라, 물어라. 괜찮아, 물어. 그렇지. 한 번 더 와. 한 번 더 와. 한 번 더. 아, 전형적인 트래발리 입질이에요. 살짝, 살짝, 살짝 건드렸다가 이게 안전한 미끼다 생각되면 확 물어요. 아, 갔어요. 보통 한 번 테스트하고 두 번째 물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안 물면 이렇게,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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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크릴 오일 써서 잡은 조갑니다.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죠? 네. 지금 제가 1등 했어요, 여기서. 크릴 오일 발라서 1등 했습니다. 이렇게 미끼에다가 크릴 오일 바르셔서 낚시하면 진짜 이거 치트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크릴 오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